19년에 주행거리 15만 킬로를 탄 영업인 넘버 들려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고도 무사고 차량이고 뭐 상태는 자부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외관은 이거 저희가 지금 내려가서 바로 수리 들어갈 거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젤트럭 김가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경기도 시흥으로 1톤 영업용도 달려있는 차량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9년식에 주행거리는 대략 한 1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한 2-3년 전에 디젤트럭에서 차량 넘버를 같이 구매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잘 운행을 하고 계시다가 버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직종을 좀 옮기시는 케이스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저희 사무실로 차를 끌고 방문을 해주셔서 견적을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판매 서류랑 여기 다 준비가 되셨다고 해서 차 간질러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시흥 가서 어떤 차량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경기도 시흥으로 출발. 자, 여러분 경기도 시흥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실 차량은 요 차량이고요.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차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미리 그래서 견적을 그때 그 당시 다 맞았던 상황이고 오늘은 서류가 준비되셔서 차를 가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19년에 주행거리 15만 킬로를 탄 영업용 넘버 들려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고도 무사고 차량이고 뭐 상태는 자부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외관만 조금 지저분한데 외관은 이거 저희가 지금 내려가서 바로 수리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좀 저렴한 차량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대로 예. 콘크리트 달아놨거든요. 어? 어떻게 해요? 앉아봐요. 바람 나오고. 그래?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자, 여러분 경기도 시흥에서 1톤 영업용 차량 요거 매입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